よし。おお。おお。あー、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갑자기 OBS에서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나한테 이나 공주 된줄 알았잖아. 나도 진짜. 아, 오늘 방송 글러먹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오늘 방송 글러먹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아, 방송을 봐야 되나? 이거 끝나야 되나?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일단,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아까 전에 내가 진짜 당황했던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마이크를 한 번도 안 껐다는 사실을? 네, 인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마이크, OBS 설정에서 마이크를 안 끄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소리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껐다 켰는데 소리가 안 잡혀가지고 나 진짜 이거 망했나? 설마 마이크가 고장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있었습니다. 나 진짜 너무 배고파. 기다려, 잠깐만. 나 지금 너무 배고프고, 방송 제목도 안 정해놓고, 힘든 세상. 3대 세상 4주 별리로 일림. 나 깜짝 놀랐어. 오늘 방송 못하는 줄? 방송 진짜 못하는 줄? 요시. 잠시만요. 일단 이따가 우리 가족이랑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숨좀 고르시죠. 근데 진짜 숨 고를 틈도 없이 바로 방송 켰어. 숨 고를 틈도 없이 바로 방송을 켰습니다. 와, 오늘 인어 너무 힘들었다. 오늘 인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힘들. 큐다란이나 하나하 소아 고생하셨어요. 고마워. 지금 잠깐만 잠깐 에 밥을 뭘 먹을지 잠깐만 이거 먹어야겠다 나 하나하 서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일단 메뉴부터 골랐어. 저녁이 아직이라고요. 지금 약간 배 허기를 일단 달래기 위해서 감자고로케를 감자고로케를 가져왔습니다. 아, 인어가 오늘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쁜 일을 막 맡겨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미치긴 줄 알았어. 아니, 인원은 그죠? 발품 팔듯이 일하러 온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는 건지 일도 모르겠습니다. 일도 아리 마세요. 1도 어이가 아리마생입니다.
일단 와 갑자기 마이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은 네 춤을 싹 골랐고요. 와 오늘 스타드밸리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인어가 너무 지친 나머지 그 대중교통에서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버린 거야. 근데 진짜 너무 멀리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내 안돼 하면서 다시 어기적 돌아왔더니 원래 도착 시간보다 한 3, 40분 더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 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아니, 가족이 근데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나눠 먹자는데 어떻게 나눠 먹지? 인원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논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게요. 그니까. 가족이 나한테 그 반절 나눠서 준대. 반반 나눠서 준대. 그럼 됐지 뭐. 일단 오늘 일단 오늘은 스타드밸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스타드밸리를 해야겠는데요. 근데 진짜 뜬금없는데 인어 귀 예쁘지 않니? 우리 마망이 빚어준 인어의 귀. 평소에는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잘안 보이지만 코 이렇게 돌리면 나온단 말이지. 와, 인어 평소에는 눈 감고 그냥 하는데 오늘은 집중해야 돼가지고 눈 뜨고 하루 종일 있었더니 눈에 안구건조증 생길 것 같아. 눈에 안구건조증 생길 것 같아. 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단 기다릴 그게 없기 때문에 좀 고로케를 가져온 걸로 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느긋하게 오늘 가봅시다. 일부럼. 일부러 마지막 날에는 약간 느긋하게, 할수 있는 걸로 잡기는 했어. 오! 콜라 소리 아주 경쾌하군. 느긋하게 할수 있는 걸로. 스타드밸리는 아주 느긋하니까. ASMR인 줄? 나도 ASMR인 줄 알았어. 갑자기 내 귀를 강타하는 콜라 탄산 소리. 근데 나 ASMR이라? ASMR 안한지 진짜 오래됐다. 한동안 피부 잠들게 만드는 피부 고라 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거에 목표가 있었는데.
정말. ASMR? 조만간 해야지도. 요즘 피푸들을 너무 안 재웠어. 요즘 피푸들을 너무 안 재웠다. 이 말이야. 언젠가? 너무 안 재우고 새벽에 깨우니까 미안하니까 얼른 재우러 가야겠다, 나중에. 아, 일단 오늘 밥은 시켰고요. 아, 슬슬 느긋하게 스타주밸리를 펴볼까? 나 계속 자꾸 모드 깔아놓은 거 깜빡하고 자꾸 자꾸 그냥 켜버린다? 왜 그러지? 진짜 그 무지성으로 그냥 막 켜버림. 아, 근데 어떡하지? 오늘 잠을 진짜 못 잤단 말이야? 이 노래를 들으니까 지금 게임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미친 듯이 졸리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졸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이거 다이조버인가? 오늘 이너 방송 다이조버인가? 게임하다가 잠들진 않겠지 설마. 에이 설마 그 정도로 그게 없진 않나. 하지만 벌써 약간 좀 졸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냥 해낼 수 있어, 인호야. 너는 해낼 수 있어. 요즘에 자꾸 막 화면 그 비율 조정 잘안 되는 휴 착사 걸려. 비율 조정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당황스러웠는데 얘는 아주 잘 돼서 너무 좋네요. 좋아, 그러면 협동 플레이로 가볼까? 요시. 난 누워서 봐야지. 힘세고 강한 초대 코드 요청. 그렇죠. 힘세고 강한 초대 코드를? 힘세고 강한 초대 코드를? 내가 지금 복사를 해왔어. 힘세고 강한 초대 코드를 보내드립니다. 아, 일어나서? 맞다. 뭐 생각해보니까 오늘 방송 안 봤네? 약간의 행운. 좋은 거야? 폭풍 치면 좋아? 아직은 폭풍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피오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만. 사실, 은호 쓰면 창문에 번개 맞음. 여기는 그거 없니? 피뢰침? 저희가 아직 피뢰침 해결을 못함.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저번에 내가 게릴라에서 했던 뽑았던 애들을 오늘은 편한 사지 빌리시군요. 예. 오늘도 평화로운 스타드밸리 중입니다. 아! 맞아. 오늘 시참, 원래 참여한 친구한테 보내줄 건데, 지금 보내드려도 되나요? 저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좋았어. 보냈습니다. 방금 이사 온짐 정리가 끝났거든요. 어? 뭐요? 이사 왔어? 이사 갔어? 대박. 근데 이사를 개관에도 이제 자취해요. 어우. 아, 근데 이사를 갔으면 그날에는 컴퓨터 못 하지 않냐? 어떻게 하는 거야? 노트북인가? 노트북일 수도 있겠다. 사자베리가 그렇게 좋은 컴퓨터? 아니었어. 다 정리해놨다가 갖고 몇 개만 오늘 들어온 거라. 아, 그럴만 할수 있겠네. 벌써 개강 시즌이 돌아왔구나. 10잔 싹 가는 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은 마음가짐. 근데 약간 살짝 목이 갔을 수도 있어. 이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벌써 다 지날 것 같아. 밥 먹어. 밥 먹어. 야, 이거 밥 먹어. 내가 일단 오늘 하려고 했던 게? 가서 이부를 하러 갈게요. 해도 안 마시죠. 오늘 생일이야? 누구? 아니네. 에이, 뭐야. 아니잖아. 아, 맞다, 이노님, 뭔데? 달력 좀 사서 달게요. 그래? 이게 편하다면? 근데 인원은 뭐랄까? 뭐 산다고 해서 막 반대한 적은? 뭐야?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에 반해?
잠깐, 더 있었던가? 어디서 파는 거였지? 나도 몰라. 생각해내. 이거 내거 맞지? 내거 맞았던 것 같은데? 아, 이건 정동석. 아, 정동석 맞아. 정동석 깨야 되는데? 몇 시까지였더라? 보상받기, 얘들아, 보상받으러 와라. 호박씨앗이야. 뭐부터 호환석. 일단 기증해. 보상 또 있어. 받아가. 잉 스타프루트라. 보상이 또 있습니다. 흑염석 항아리? 대박. 신기. 그참 여기는 맨날 일찍 자는다니까. 아, 갖다 줘 말라 그랬더니. 않구만. 오씨, 그러면 다시. 광지를 하러 가. 와, 오늘 목 상태 완전 최악이다. 여기 뭐야? 95층? 아니. 아유, 짐좀 내려놓고 가야겠다. 지금부터는 몸들이 많이 아프니 조심하셔요. 알겠어. 인원님, 에이, 왜? 인원님 메인 뭐야? 나왜 그렇게 읽었지? 1만 골드, 플래치 1개. 오늘, 아니, 내일.
내일 열린다는데 어떡했어? 폭풍이 온다는 어떡했어? 미리 대비를 해야지. 어 깜짝이야. 얘 몬스터인 줄 마음 아니 이렇게 아래서 갑자기 몬스터 이때가지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몬스터 이때가지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 잠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난 가야겠다 같은 거 보면 뭐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아, 나중에 님들은 안 자요? 해조류 들고 자기. 미치겠네. 아니, 얘는 왜내 방에 들어왔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인호가 한 짓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큰 거다만 남아있네요. 다행이네. 그니까 나 갑자기 옆에 누워가지고 깜짝 놀랐어. 뭐야, 나든이 옆에 누울 수 있는 갓게임이었어. 이걸 갓게임이지? 당장 구매하러 가. 왠지 비프라면 사드밸리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관심 아니 여기 우리 여관이었어? 네 인어 집이 여관이었어? 사실 이거 못 참지 밖에 깔았어요 밖에 뭘까 아 밖에 그거 깔았어 잘했네 후 잠깐 일단 내일 종이 비가 올 거고 오늘의 운세 오늘 행운을 딱히 바라진 않아 했고 아이 고영 씨가 너무 귀엽군 왠 꼬리뼈? 이거 기부하면 돼? 오 고급 장식대랑 새로운 미끼가 들어왔대 요거는 못 참지 보검납시대 아이 얘는 왜 이렇게 까칠하냐? 그 우리 집 고양이가 더 강아지 같아. 근데 아무래도 폭풍을 치고 있으니까 내일도 비가 오지 않을까? 안 그러면 더 이상할 것 같아.
고급 낚싯대라. 이 전기가 일을 한다고? 무슨 소리야? 축전기가 일을 한다고? 축 전기가 일한다야? 아니면 축전기가 일한다야? 그렇지. 오. 요시 요시 요시. 역시 만골드를 쓴 보람 있어. 만골드를 쓴 보람 있습니다. 피뢰침으로 축전기에 전기를 저장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먹지. 맞아요. 내일 배터리 하나 생산함. 오, 어쩐다. 오. 대박. 개꿀인데? 근데 여기는 전기가 없니? 아니, 왜? 근데 채팅창이 또 일을 안 해. 채팅창 새로 고침을 좀 해야겠다. 채팅창. 어디 갔지? 가봐. 채팅 찾았다. 이렇게 찾으면 안될것 같은데 찾긴 찾았어 일단. 이것만 잡고 그 가차하러 가야지. 어이, 들어오게 부담 갖지 말고. 부담스러운데? 낚시하러 나가시면 믿을 수 있대. 특별한 선물을 준다는데? 뭐지? 그게 뭐지? 얘 친구? 뭐지? 어, 대박. 섬유유리 낚싯대. 이거 좋은 건가? 이거 좋은 건가? 뭐가 다른 거지? 밥이었나 봐. 밥이었나 봐. 비싼 거, 더 좋은 거. 사도 되나요? 아니, 내가 왜 허락 없지? 사겠습니다.
아, 이게 권력이지. 아, 이게 권력이지. 권력 아주 좋고. 내가 얼른 가서 가차를 해야 돼. 가차깡을 해야 돼. 달려! 물르기가 벌빵으로 사왔습니다. 벌빵으로 뭐지? 피프가 벌빵으로 샀대. 대박! 잠깐만. 일단 변동석. 어디 갔지? 전동석이 더 있었는데? 이거밖에 없나? 아, 여기는 그옆 동네처럼 막 시간 지났다고 추천했진 않겠지? 돌멩이. 오, 유령수정. 아, 이거 봐. 아, 전동석 더 없나? 전동석 더 없나요? 어딨냐? 아, 전동석 더 없나 보다. 오케이. 확인. 나중에 전동석을 해야겠습니다. 무리도끼. 가자. 일단 가서. 아, 나 지금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널클라우드님, 나나 하나 어서 오세요. 우리 봄비 유니버스. 네. 현 막내? 아니야, 현 막내님은, 응, 맞네? 님이신? 널클라우드님? 얕습니다. 어서와요. 지디 댁에서도 잘 부탁드려요. 책은 나만 찾나? 아니. 대체 책을 어디서 찾는 거야? 나는 나온 적이 없어. 뭐야? 에? 얘왜 피리를 물고 있어? 뭐 하는 애지? 바닥에 지렁이 파면 가끔 나와요. 어, 진짜? 일단 100층 갑니다. 뭐야? 오, 최대 기력이 상승한다고? 대박. 우와. 최대 기력이 상승하면 앞으로 약간 영구적인 거야? 오. 오, 이거는 먹을 만했다. 나 방금, 아니, 왜 자동으로 닫았지? 나중에 쓸걸.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한시적인 건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주 좋습니다. 야, 여기는 후하다. 여긴 후하다. 다른 곳은 한시적이던데. 어머. 따이, 따이요. 일단 녹조류를 먹고.
뭐야? 무서워. 아, 그래? 그렇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달려갈게. 아, 왔다. 안에 있었지? 진짜. 뭐야, 나도 왜 이걸 왜 들고. 강찬 이제 많이 아파요. 진짜 많이 아프다. 어떡해. 100 이하는 나중에 들어가겠어. 이하는 나중에 들어가겠어. 앞에 100 이상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100 이상은 이게 다 배가 고파서 그런가? 배가 고프면 이렇게 말 헛소리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니까? 저잘 생각이 없으신가요? 침대에 겨우 도달했어. 일단 어떻게 저렇게 해결했고 달력 저기 위에 있어요. 그래? 보자. 잠깐. 됐다. 오, 아주 굿이에요. 아주 나이스예요. 소스의 여왕이야? 오. 생선구이.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의 운세. 오늘은 스스로 하게 달렸대. 요시. 아이, 번개 맞았나? 번개 맞았대요?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서 주워온 건지 모르겠어. 근데 혹시 여기 돌아다니다가 인어가 맞을 확률은 없겠지? 일단 오늘은 좀 사려야겠어. 전 박물관에 기증하고. 아, 이거 씨앗 이것도 해놔야겠다.
잠시만. 먹어. 어떡해. 큰 컵에 따라갈래? 응. 차가워? 좀 차가워. 너무 좋아. 잠깐만. 잠깐. 혹시 나 마이크 안끈거 아니지? 얘들아, 마이크 안 껐니? 나 혹시 들렸니? 아, 나 바보같이 데스크탑 오디오를 꺼버렸어. 얘들아. 바보같이 마이크를 안 끄고 데스크탑 오디오를 껐어.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큰 무언가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건 뭐야? 아니, 이거? 아. 인원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인원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잠깐만, 왜 이래? 인원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인원의 소원은? 소원은? 그, 마이크로 바로 끌수 있는? 그런 마이크에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끌수 있는 그런 마이크 갖고 싶어졌어요. 미안하다 가져가. 미안하다 혀로가. 잊어줘라 피부들.
일단 기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기생을 일단 해놓고 기생을 했습니다. 보상을 받자. 이게 호수아비. 진짜 호수아비야, 호수아비, 호수아비. 광산 이제 너무 빡시네. 나하, 암살리나, 어서 와. 와. 잠깐, 인어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들어가서 잠을 들겠습니다. 지금 인어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아. 사실, 가족들은 딱히 뭐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 큰긴 한데 방송에 방송에 딱히 막 출연한다든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갑자기 등장을 해도 뭐 어쩔 수 없지라는 느낌이 가는데 인어가 더 신경 쓴다는 게에 그런 거죠. 하지만 부끄럽죠. 아니 가족이 부끄럽다는 건 아니고 알지 문진. 아 면이 푼다 면이 푼다. 얼른 먹어야 돼 얼른 먹어야 돼.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짬뽕이랑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을 시켰어요. 제가 어제 먹은 건데. 이놈아, 밥좀 터치했네.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이놈 너무 배고팠어. 와. 와, 행복해. 탕수육도 먹어야지. 생각나? 진짜 뭐지? 나 아무것도 안 했네.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배고팠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자벨리 나머지 한명 남았잖아. 에? 에? 자꾸 튕기는 거 아니야, 지금?
이상한데? 잠깐, 이거. 일단 자고 일어나서 내가 한번 껐다 켤까? 게임을? 근데 상태가 이상한데? 오, 결국 잠들었다. 허!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었다. 일단 오케이 해놓고요. 일단 제가 지금 껐다 켜겠습니다. 밥 먹는 중은 그 알람에 방해가 되지 않게 내려놓겠습니다. 뭐가 문제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막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컴퓨터 상태가. 모드 충돌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모드 충돌일 수도 있어. 모두 좀 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두가 없는 제가 살아남은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어. 모두가 없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인어는 살아남고, 인어 살아남고, 그리고 모두 없는 피부가 살아남고, 그리고 모두 있는 피부는? 죽은 거지. 죽음. 일단 초대 코드를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초대 코드를 한번더 보내드리고요. 잠깐, 근데 다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인어가 밥을 먹긴 먹어야 되거든? 아니 이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나오는 거 킹받드라슈야. 일단 내가 잠을 자볼까? 템이 2일 전도 백삽이네요. 아, 진짜로? 에바. 에바. 전날이 저장이 안된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 왜 집으로 잤잖아. 이나님이 나만 급하게 끄신 것 같은데, 진짜로? 내 것도 안 먹었다. 아, 진짜 되나? 대단히 나한테 있는 거 보니까 확실한 거 같아. 나무 길이 나한테 있는 거 보니까 확실한 거 같아. 미안해. 미안해. 다음에는 절대 성급하게 끄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성급하게 끄지 않겠습니다. 얘들아, 혹시 중요한 거 있었니? 오, 혹시 중요한 게 있었니? 굉장히 걱정이 된다. 혹시 중요한 게 있었니? 금광석 좀 날린 거 말고는 그닥? 금광석, 내가 열심히 해올게. 이거 밥 먹고 열심히 키울 거야. 없을 거예요, 아마. 다행이다. 생각나면 말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키울게요. 광산 충주? 그 중요한 거잖아. 미안해. 중요한 게 사라졌니? 왜 중요한 게 사라졌니? 소스 영화 한번 보세요. 잠깐만.
다시 봐야 돼? 돌아갑니다. 오케이. 맞다. 나는 그럼 밥을 먹는다. 엄마? 이번에는 잘 껐죠, 마이크? 잠깐, 가족이 와서 닭이 너무 많다고 주웠어. 밥이 너무 많다고 주웠어. 아니, 근데 이번에 인너가 잠수함을 옮기면서 책상이 많이 작아졌단 말이야? 이것보다 더큰 거를 쓸 수가 없어. 근데 너무 작아져서 불편해졌다. 밥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하기 힘들다. 밥 먹으면서 하기 너무 힘들어. 지금 남은 거 좀, 하나 합쳐야겠다. 다리가 너무 차질을 많이 해. 흘릴 뻔. 잠깐만. 아, 근데 밥을 먹으니까 진짜 살것 같아.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배고파가지고 현기증 날 뻔했단 말이야. 리얼로? 너무 배고파서 현기증 날 뻔했는데,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따가 밥 먹고 있어요. 잘했네요. 아니 진짜 오늘 퇴근하니까 너무 배고픈 거야. 원래는 방송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게 약간 좀 루틴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와, 그 시간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그냥 시켜버렸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아니, 뭔가 중식? 우리 집이 중식을 좋아해가지고. 중식을 자주 시켜 먹는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맛있어. 막 그렇게 먹고 나서 막 더부룩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진짜 맛있어. 뭐 탕수육도 엄청 바삭바삭하고,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고. 벌써 잠이 들었네? 지금 기력이 없나? 근데
오, 희귀한 원반. 오! 댄스 CD만 맨날 나오더니 막 희귀한 원반이 드디어 나왔네. 이거 잘때 뭔가 다른 것도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뭐랄까. 스타듀 밸리의 빗소리랑, 같이 들으면서 밥을 먹으니까 뭔가 괜히 캠핑 오고 가고 그러네요. 피프주가 다 같이 캠핑. 이제 캠프파이어까지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일단 그거야. 일단 그거야. 어? 비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다른 뭐 그런 위기 물품 가져온 것을 사실 검사를 했어야 했으나 본 교관은 본 인원은 피플을 핸드폰 검사 다른 OC가 없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 검사를 했어야 하느냐 했어야 하나 이 인원은 피플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어의 신뢰를 일체 말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거기서 막 거기다가 막 누나님 제가 드린 꼬리뼈 꼬리뼈 에이 그거 살수 있다며 살수 있다며 일단 그러면서 막 마지막 날에 집에 계신 부모님을 하고 싶어 이러면서 막 흐흐 하면서 캠프파이어 하고 야 재밌겠다 언젠가 피프들과 캠프파이어 하는 날이 오길. 뭐지? 뭐가 이렇게 질기지? 아니 저거 뭐야? 뭘 들고 온 거야? 쟤뭘 들고 온 거야? 왜 도넛 같은 걸 들고 왔냐? 근데 뭔가 이번에는 보석은 쓸데 있어가지고 해제했습니다. 나 실시간으로 봤어. 뭔가 짬뽕보다 맛있는 것 같아 오늘은. 고감장이나 이것저것. 아니, 유미님 말씀하셨으면 나 바로 놔뒀을 텐데. 아니, 저거 대체 뭐야? 저 땡? 저거 그거 아님? 뭐냐? 나비 호감작할 인형이는 그런 거잘 몰라. 근데. 인어는.
분명히 호감작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호감작을 하기 위해서? 이스타주빌리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건지? 인원은? 어? 어이가 아리마생? 우리가 어이가 아리마생? 깨달은 인어, 이거 물 혼자 줘야 합. 아, 알았어, 내가 좀 일어나서 물좀 주겠습니다. 물좀 주겠습니다. 지금 밥 많이 먹었어. 아니, 이거 있잖아. 얘 우리 스프링클러 하는 게 어때?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좀 얼었다면 이 물뿌리개만이라도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철이랑 금이랑 석영은 아껴야 해? 그렇긴 한데 구해오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아, 이거 수세였어. 열심히 캐가겠습니다. 아, 아니, 난 열심히 캐볼게. 근데 뭐 스프링클러 갖고 아니더라도 이거 업그레이드는 해야 되잖아. 안 그래도 철 물뿌리개를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거 그 며칠 동안? 또그 며칠 동안? 혼자서 물을 줘야 해. 쟤 혼자서 물을 줘야 해. 아, 뭐랄까, 그냥, 조삼모사 같은 느낌? 그냥 조삼모사 같은 느낌? 이게 맞는 걸까 싶은?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하는데? 아, 그거 할 거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밭에 넓히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생겨버렸는데요. 비올때 하자고 할 걸. 아, 그러면 비 오면 하자. 어때? 어때요? 비올때 해요. 비올때 해서 하루만? 원래 업그레이드 비 오는 날 하는 거라. 그러면 비 오는 날에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좋아. 물도 졌으니 이게 뭐야? 희귀한 원반? 이게 희귀한 원반이야? 뭐에 쓰는 거지? 기부라면 되는구나. 하지만 이건 일단 밥을 좀 먹을게요. 뭐 이렇게 많아? 황금. 근데 이게 면이어가지고 내가 얼른 먹어버리려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채팅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지? 얼른 호다닥 먹어버리고. 저 위에서 엄청 큰 정동석 들고 저러고 있는 거 너무 웃긴데? 사무사무니다. 정동석 왜 이렇게 많아? 내 가타깡 응원해주는 우리 피포들 아리가토. 뭐야? 신선사시대 손도끼? 뭐야 이게? 오! 인원님께 손도끼를 물리? 일단 다른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미리 잠들어 보겠습니다. 뭐랄까 자신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물바다 일어나는 사실을 깨달은 인어처럼 잠들겠습니다. 118층? 천천히 드세요. 누가 한패 사 먹어요. 밥 먹고. 목걸이에, 목에, 아니, 목구멍에 걸렸어. 목구멍에 걸렸어. 아, 근데 인어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정동서 파란색대도 넣어놓을게요. 고마워.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별거 아닌 거도 살해를 잘 걸려. 인어 자기 치매도 살해 걸려. 그래서 피곤한 날에는 버거로 튕기지만 않았어도 120쯤 들었다고? 그럼 곧 뚫겠네. 비판할 수 있다. 내일은 확실히 뚫겠어요.
있어? 여기도 불사의 토템 있니? 일단 나 주머니 밥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 그러면 내 토템을 받아서 안전하게 겁나 뚫는 거야. 오, 근데 먹다 보니까 좀 맵다. 짜장이 좀 불어버렸어. 짬뽕 국물 좀 넣어야지. 눌러붙어가지고. 아, 이제 밥을 시원하게 먹었으니. 앞으로 게임 지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군. 나는 근데 잃어버린 책 낚시로만 나온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낚시로만 나와가지고 피프가 뽑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아니 불은 왜 꺼? 개웃기네. 다시 붙이고 와, 개웃겨. 괜찮아, 좀 주무세요. 좋아. 일단 밥은 어느 정도 다 클리했으니. 오늘 밤 지나고, 저는 열심히 플레이를 하겠어요. 박은? 저건 뭐야? 아니 저기서 날라 저기서 노는 거 너무 웃기지. 저기서 촬영하려고 춤을 추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자랑하려고? 의식입니다. 근데 누가 안 자는 것 같은데? 뭐요? 아, 안 자는 거란다. 스킬 선택 중이셨군.
사랑하려고 춤추는 거 아닐까요? 다들. 내일 천둥번개. 할머니 따라 거래. 저기요, 저기요. 내일 천둥번개래. 삐뿌야. 뭐야, 이거는? 자, 물 주고 물 뿌리게 업그라저. 뭐, 씨앗 있던가? 응, 가을이고. 나 멜론 씨앗 있어. 이거 지금 심으면 돼? 시기 맞춰서 심으시죠? 멜론 씨앗. 우리 멜론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멜론 키워도 되지. 오케이. 일단 규모 좀 줄이고 우물 여기로 옮기려고요. 비비니 나나하. 어서 와. 지금 인어는 밥을 먹어서 매우 매우 약간 포만감에 차서 살짝 나른해진 인어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씨앗이 보라색으로 됐네? 햇이 멈춘 건가? 그러네? 아니, 얘가 요즘에 연두를 너무 많이 넣었나? 자꾸 멈춰, 채시. 딜레이가 아니라 그냥 채시 멈춰 중간에. 갑자기. 어이없음. 아니, 저거 나한테 안 쓰니까 딱 기분이 좋다.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간악한 이 채팅 그 브라우저의 문제입니다. 그냥 아까부터 새로 고침도 계속 해보고 그러는데 나아지질 않아. 뭐가 문제지? 인터넷이 문제인가? 근데 나 옛날 전에 작업 점점보단 훨씬 인터넷이 나아지지 않니? 아, 확인을 해봐야겠다, 조만간. 클리어? 진짜, 우리 우물 좀 짓자. 야. 얘네 좀 심각해. 이 멜론들. 물장 많이 먹는 이 멜론들. 야. 근데 아직 다안된거 아님? 렉이야? 혹시? 혹시 렉인가요? 아니, 왜내 눈에는 안된 걸로 나오지? 뭐요? 쟤또 잠에 들었어? 뭐가 굿이요? 토템은 쓰셨나요?
시험이 지나야지 저는 안 썼습니다. 아니, 저거 대체 뭐냐고. 스타듀밸리가 진짜 몇년된 게임인데, 저거 패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냐? 무리 없대. 좋아, 일단 물프리개는 생겼고, 정동석, 마그마 정동석. 이나니 강화하러 가자. 강화. 잠깐만, 일단 해야 되는 게 철. 없어, 나. 물불을 꺼내고. 헐. 드릴게요. 맨날. 아이고, 좋아, 오케이. 가자. 아니, 지금 시간 없는데? 얼른 가자. 아, 내일 합시다. 어쩔 수 없다. 내일 합시다. 일단 난 기부를 하겠어. 기부를 하러 왔다, 이 자식아. 보상 받으세요. 희귀한 호수아비는 어디다 쓰는 거지? 호수아비니까 호수아비용으로 쓰는 걸까? 이게 다 국조상 왜 이거 하나 왜다더 있지? 아, 다 목조상으로 가는 거야. 잠깐만. 이걸 기부한 줄? 아, 엣지라네. 아니, 나 진짜 이제 공략패들 있어도 그냥 지나쳐. 지금 공략패들 볼 때가 아니야. 얼른 가서 여기 뚫어야 돼. 뭐야, 얘. 제가 다 길들여 놓은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좀 무섭다. 나갈래. 쫄았다, 인어는. 인어는 쫄아버린 것이다. 일단 돌아옴. 저번처럼 그 거기서 넉다운 하고 싶지 않아. 이 닭의 동상은 뭐에 쓰는 거지? 장식용이구나. 희귀한 허수아비. 나 지금 할 만한 게 일단 저등 필요 없으니까 얼른 설치해놔야겠어. 뭐야? 내 불이 꺼져 있지? 설마 이게 없어서 그런가? 아, 그럴 리는 없군. 이건가? 아! 아, 이거구만. 난 또. 야. 뭐 확인할 게 있나? 내 품? 일단 눕자. 아, 배불러. 완전 배불러. 탕수육은 먹어야겠어. 무슨 기분인지 아니? 완전 배부르지만 탕수육은 먹어야 해. 진짜? 말하자면 고깃집에 갔는데? 고깃집에 가서 다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볶음밥을 안 먹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거 할게. 해? 먹었는데? 죽이나? 칼국수를 안 해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맞다. 미리 연락해야 될거 있네. 됐다, 연락했다. 완벽하다. 나 보고 맨날 늦잠 든다고 뭐라 하더니만 피부들이 더 늦잠 드네. 인어가 더 바른 생활 인어가 됐어. 뭐야 저게?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하셨군요. 하지만 저는 돈을 벌어오죠. 이건 뭐지? 잠깐, 이거. 후포해삼. 후포해삼 짱 비싸다. 맛도 짱 좋아. 니 먹어봤어? 니 후포해삼 먹어보? 오늘의 운세 전 세상이라고?
해봐. 루아우? 응, 거의 다 자랐군. 오. 일단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나 오늘이라도? 가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이나이나님. 아! 7시, 뭐야! 9시부터 하는구나! 여기 진짜 부럽다, 너 9시부터. 이너도 9시부터 내 축제 관련해서 공지가 있나요? 공지가 있나요? 내일 중요한 축제야? 아니, 무슨 축제인지 난 몰라. 좋은 점수를 받을 거냐고? 일단, 인어가 그게 무슨 축제인지 모릅니다. 아니요, 사실 중요하진 않음. 아, 그래? 무슨, 모든 주민 호감도 플러스 100? 오, 그건 조금 갖고 싶을지도? 그건 조금 탐이 날지도? 호감도 100일 때그 츤데레가 조금 궁금할지도? 근데 말안건걸 다행이야.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저는 지금 안 하려고 생각했어. 아, 근데 여기가 호감착하기가 힘들더라고, 내가 듣기로는. 말안 걸고 다니면. 근데 나는 지금 즐겁게 농촌 귀농 생활을 즐기고 있단 말이야. 연애할 시간이 없어. 2년차 들어가면 발가락으로 해도 되죠. 그래? 나중에 2년차? 벌써? 2년차? 근데 이 진도로 갔을 때는, 아, 맞아. 광화는 맡기셨어요? 광화가 안 열렸길래, 잠깐, 낚시하러 왔거든? 근데 안 잡히네. 이게 뭐지? 홍합이다. 강화 맡기러 갑니다. 안 맡기면 제가 먼저는 돈이 없지, 참. 아니, 대체 뭘 맡기길래 이 돈을 가지고도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일단 나 맡길 거야. 뭐지? 갑자기 5천. 황금 물뿌리개는 망골드요. 근데 5천 골드가 사라졌는데? 뭐임? 일단 정동석 가공하겠습니다. 그건 강철도끼만 들려고. 구리강사 공간이 부족합니다. 호호. 아레알? 5,000원이야? 지우졌나? 지우졌나? 기다려봐. 내가 5,000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 기다려봐. 기다려주세요, 생선 팜. 강철 물부리개를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잉.
방동석은 나중이군.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정동석 같이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요즘에 자꾸 계속 그 노래가 생각이 나. 그 도쿄 지해네 뭐시기 세디스틱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세디스틱 어그 노래 생각나서 자꾸 흥얼거리는데 다른 사람들 있을 때 흥얼거릴까 봐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 나 이게 있었구나. 흑여도. 오. 잠깐, 뭐가 더센 거지? 30, 45. 잘 가라, 넵튠의 클립. 난 이제 흑여도랑 함께 할 거야. 네 캔 식스 투 오조달 주큐만 뭐 못되나요 천놈이들 마셜론이 어이데 던졌대 다이앤사 마이먼지 다시 데이로드게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나가리가 된다고요? 네,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죽는다고? 와, 어지러다.
와. 와, 너 돌아가서 스타프루트나 심어야겠다. 와. 만 못해 나요 천놈이 세 마셔놈이 어이데 던졌대 다이앤 사 마요세치니 나뜨이로 뜨게 말도 있어서 바이 도그니 스테로 사 소시다라 벤지가 아 이즈 더 리베 아니 근데 이 노래는 사실 다 좋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장래의 중이 돼서 결혼해줘 뭐야 결혼해달라는 거 말라는 거야 사실은 결혼하기 싫은 거지. 걔랑 딱히 결혼해줄 생각 없지만 인간이 없으니까 중이 되면 결혼해줄게 이러는 거지. 개 나빴다. 개 나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너무 웃겨. 이렇게 사람을 매기는구나. 소란순이 나에게 것이 되어시 말반 친구들 유기스르득해 피다야노 카노존이 나때미다 소시다라 벤지야 따쇼 그렇지 데뷔 뭐지? 소시다라 벤지야 따쇼 그렇지 데뷔 때 노래 부르다가 타이밍 놓쳤다 좀만 더 이따가 하지 이장님 잔디는 그냥 두셔야지 자기가 건초를 만들어요. 제가 건초라는 게 있었나요? 놀랐군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것에 여기에 건초라는 게 있었군요. 약간 씨앗 좀 심고 가야겠다. 피자야 노 카노 존이나 데미타이 아니, 왜 멀쩡한 자기 침대 두고 왜내 방에 왔었지? 어이없네. 여기가 잠이 잘아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진짜. 아. 일기예보 폭풍 오늘의 운세 행운 농경생활 정보 만능의 껍데기와 샤노가 씻겨나 올라오고
요시. 이 조철만 키울까요? 조철? 괜찮아 보이는 돌을 선물했어. 이거 뭐야? 배터리 팩. 철 이상급이야? 그런 게 있어? 잠깐. 행사? 행사 강제 참가인가? 아니면 정동석 꺼내 걸려고 그랬는데. 행사 참여하면 이거 다 말라 죽습니다. 아하! 맞다, 물 줘야지. 나물 없어. 화이팅! 물 뿌리게 닦는 거 하나 있어요. 주세요. 상자 어딘가. 어? 없는데? 다시 확인. 물 뿌리게? 물 뿌리게? 너 혹시 상자 여러 개니? 응? 없는데? 보관함 6개 있어. 아, 상자 여러 개구나. 근데 왜두 개나 있지? 얘는 물 뿌리개가 왜 여러 개 있지? 신기하네. 이거. 딱히 보니까. 맨 처음 물 뿌리개는 하나하나 녹아들어 물을 줬어야지? 아니면 2시 전에 해변 가서 이벤 보죠? 튕기셨네, 대체? 저 인터넷이 뭔가 이상한 거 같지? 그 인터넷이 원래 자취방은 인터넷이 별로 좋지 않은 게 국룰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좀 걸릴지도 몰라? 천천히 와, 천천히. 빵빵님, 나 하나. 이거 무슨 꽃이지, 저건? 야, 이거. 노가다. 무슨 축제 가시죠? 아니, 근데 이게 물 줘야 된다며? 안 그러면 말라 죽는다며?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 일단 가보자. 난 이게 뛰는 거라는 거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충격을 먹어.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말이야. 인후가 얘보다 빠른가? 에 대해서 얘기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해변이에요. 해변으로 가고 있어. 2시까지. 오, 아슬아슬했다. 아니야? 늦었어요. 야, 여기는 진짜 부지런해야겠다. 이벤트 하나 참가하려면 진짜 메시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와, 너무 졸린데? 큰일 났네. 너무 졸린데? 인원은 왜 이렇게 졸릴까요? 답은 하나, 정답은 하나. 1. 어제 방송을 해서 2. 오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3. 새벽까지 잠을 안 자서 이게 뭔가요? 보물상자? 이거 어디서 샀어? 대박이다. 낚시. 아니, 여기는 낚시라면 진짜 별의별 게다 나오는 듯. 그렇지, 네. 일단 순한 맛으로 가야겠다. 순한 맛으로? 여기서 열심히 그 관련을 하면 어느 정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잠깐, 그 혹시 모르니까 그 피프 상자에다가 피프의 상자한테다가 그내거 맡겨놔야지. 내거 맡겨놔야지. 무서워라. 무서워요. 뭐야? 이게 오, 깜짝이야. 오, 철광석. 네. 아니, 이상하다.
진짜 이상한 게 막스는 칼로 자를 수 있는데 돌은 칼로 자를 수 없어. 아닌가? 맞는 아 이게 맞는 건가? 박스는 칼로 자를 수 있는데 돌은 칼로 자를 수 없어. 하지만 도로 같은 애들은 막 자르고 그러지 않니? 도로가 아니다. 막 만화에서 나왔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를 자르는 거래? 우선은 포도당이니까 힘이 안 생기지네. 이제야 녹아 전이 나 때문이 잘 숨쉬자 깨지야 다시 깨지듯 오호호호호. 숲에 가면 뭐야? 먹을 거좀 땄으면 좋겠는데. 이 흑육석 너무 간 떼다. 강력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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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어? 열려서 너무 좋아. 갑자기 기절한 일이 이제 사라졌다. 뜨등 땡. 오씨 오씨. 일단 들어가서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서 팔아야 될게 있나? 팔을 만든 게 없네. 일단 자. 요시. 이제. 이제 피프를 기다리면서 향수 그렇게 난 아프리카 메이저 스틱이 뭔지 궁금해. 봐봐야죠. 강철 물 뿌리게 사용이 가능해졌는데, 무슨 소리죠? 뭐야, 갑자기 번개 쳤네? 뭐, 다이조브 한 거? 잡초 퍼져가지고 피해가 생겼다고?
이거 아니야? 얘? 얘 시들었는데? 아니면 다행이고. 일단 이나는 가서 강철 물불리개를 픽업해오겠어요. 가는 김에 장동석 정동석 챙겨. 에? 뭐야? 뭐야, 갑자기 뭘 들고 뛰쳐 들어오는 피플이 많네. 아니, 선생님, 나하나하. 갑자기 헉 하고 놀란 이유가 뭐죠? 왜 돈이 90만 바뀌었죠? 그것은 많은 사연이 있는데, 그 장비 업그레이드를 두 번이나 해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강철 물불리기다! 세상에. 아니, 업그레이드를 두번 했더니, 원래, 만 원? 만원 있었단 말이야? 그거 다 사라졌어. 쉽지 않구만. 역시, 돈으로. 오늘은 혼자 하는 날인가요? 아니, 지금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 그 코드 드려요? 예. 와, 좋았어. 오케이. 기다려봐. 보내줄게. 아마 이거 맞을 거야. 저도 오늘은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기운이가 없어? 근데 처음 봤을 때 뭔가 좀 기운이 없어 보였어. 아이고, 그 인생 살기가 오늘 뭔 고생하는 일에서 언니 이니 아니 이너도 뭔 고생하는 일에 너무 많이 가지고 힘들었거든. 대에 돈이 없네. 잠시만 돈 벌어 갖고 와야지. 피프야 돈 벌어. 아 잠깐 이거 잠깐 이거 기승? 다음 기승? 일단 필요없는 거 갖다 팔아야겠다. 에어리나
자, 일단 돈을 열심히 벌러 갑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이거 기증도 해야 돼. 기증 저번에 했던 게 다시 롤백 됐네? 아, 깜짝이야. 이거 우리 기증하지 않았었냐? 아닌가? 얘도 진짜 개킹 맞네요. 혹시 기부 왕이다님? 아니, 기부를 해야 하잖아요. 기부를 해야지 뭐 주지 않아? 일단 깨는 거는 돈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많이 생기면 미사야 노카 노 조니 나 데미타이 백냥금 짱 비싸네? 팔아버리기 돈이 생겼다. 우리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우리들 운이 좋으면 개구리를 볼 수도 있구나. 얘는 진짜 머리가 운동으로밖에 같이 차있나 봐. 저게 바로 근육 바보라는 걸까? 근육 바보는 처음 보는데요?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나! 지금 이 날씨에도 운동할 생각밖에 안 하네요? 이게 바로 근육 바보라는 거군요. 아니, 생각보다 조금. 아니, 우리 부엌이 없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리 같은 걸 만들어 먹을 수가 없네. 아, 근데 망골드씨. 이 드러운 자본주의 세상 꼭 성공하고 말겠어. 어떻게 게임 속에서도 이게 자본주의가 팽배할 수 있지? 이게 뭐지? 들어갈 수가 없네? 뭐야, 저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톤. 있다가도 없는 게 톤. 맞아.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는 게 돈이지. 갑자기 슬퍼짐.
인어는 슬퍼요. 하지만 어른이니까 뭔가 참고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인어는 어른이니까요. 타임. 아라라라라. 후, 왕사자. 빠르게 집으로 향합니다. 야, 여기 막혔어. 거기 조심해. 아닌가? 아니네? 안 막혔잖아. 열려 있었어? 나 몰랐어. 여태까지 이렇게 돌아갔는데? 막힌 줄 알고? 잠자리에 들었다. 돈 버는 수준. 너네 풍요롭게 살게 해줘야 해. 석영 두 개가 뭐? 사라졌어? 잡초가 퍼져서 농장이 피해를 입었대. 뭐야? 이게 뭐야? 일단 수확하기. 나뭐 실수로 그니까 밭을 다시 복원해 두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요. 실수. 실수. 뭐임? 이거 뭐야? 이건 잘 보세요. 어? 응? 뭐요? 무슨? 아니, 멜론이 왜 이렇게 커? 변종 멜론이? 규모 좀 줄이죠. 규모 좀 줄이자. 우리 최선을 다했어. 거대 진짜 이 정도면. 잡초가 문제가 아닌데? 뭘 넣었나요? 궁금. 놀랍게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다. 잠깐만, 나 이거를 이거를 내가
방에다가 전시를 해서 그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고 왔습니다. 이 언니 왜? 스프링클러를 만들 때가 손해볼까요? 철급 사격에 필요함. 생각을 해봅시다. Thinking about. 나 침대 바로 앞에 놔둬야지. 희나님, 저 있는 데로 잠시 와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 나 좀. 기다려봐. 이동 권한이 인원님한테밖에 없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이동 권한 어떻게 하는 건데? 뭔가 이동을 시키려고요. 에씨, 고양이 씨, 비켜봐요. 저기요, 비켜봐. 알았어. 목공 작업실 와야 되는데, 이 고양이 씨가 그문 앞을 막았어. 가자. 목공 작업실이 아마 여기로 갔다가 쭉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로. 가서 쭉 올라가면 목공 작업실 있던 것 같은데, 뭐야, 갑자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여긴가? 250개는 300개는 남아놓고 250개만 키우죠. 뭐가 다른 거죠? 뭔가 비슷하게밖에 안 느껴지는데? 농장 건물 건설하기. 우물? 우물을 설치하면 되나요? 우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우물을 이동시키라고? 건설하기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이동을 시키는 거야? 건축. 건물 이동. 건물 이동. 건물 이동으로 들어갔어요. 클릭했고요. 왼쪽 끝에 건물 있는 거? 잠깐만. 가운데 세칸 비었는데다가 해주세요. 왜 우물이 안 보이죠? 왼쪽요, 왼쪽. 왜 왼쪽?
아니 나, 나 우리 우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 여기 있다. 이거구나. 이동합니다. 이사합니다. 요시, 이사했습니다. 이거면 돼? 오케이. 우리 닭장 필요할까? 얘들아? 닭장은 아닌가? 닭장 말고 다른 게 필요해? 파일로? 여러분, 외양간, 우물, 저장고, 풍차, 헛간, 물고기 연못, 마구간, 슬라임장, 배송상자, 닭, 어? 저장고? 잔디를 잘라서 사료로 쓰기 위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 구리주게 5개랑 점토 10개. 일단 그 피프 상자랑 뒤져서 세비지가 가능한지 있으면 좋죠. 쿠키어도 좋아요. 힝. 보드 충돌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나머지를 다 빼고 아마 이너 보드만 해야 될 거야. 잠깐, 점토는? 점토는 있고? 이제, 구리? 구리 주게? 구리 광석. 야, 나한테 없나, 나한테? 구리 광석 주머니 넣고. 혹시 구리 주게 있으신 분? 일단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구리광석을 일단 세비지를 하고 아나 이거 세비지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구리주게 없죠 님들 당신들 구리주게 필요하대 구리주게 없으면 일단 다음에 우리를 해서 하자. 지금 여기 온 김에 구리 캐가지고 갈게. 구리 캐고 갈게. 그 약간 모자 이전 거를 없애기가 좀 그러면 그 이미 그 파일 같은 거 백업을 해가지고 하면. 아, 백업해 놓으면 이렇게 나중에 뭐 없어진다고 해도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인벤토리? 이거를 좀 너무 비효율적으로 놓은 것 같아. 피자야노 카노조니 나데미다이 소시타라 벤지야 나쇼 그레치데이데 우와 제발 보드 충돌 더 이상의 보드 충돌 안 된다. 그 나랑 다른 보드가 깔려 있으면 아마 문제가 생길 거야. 횃불을 이렇게 해놨네.
11시다. 나가자. 17개 제거. 나 이제 뭐 할라나? 나좀 늦을 것 같으니까. 내좀 늦을 것 같으니까 좀더 캐다가 잘라 그랬는데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였군요. 아니 근데 그 화장실 잠깐만 다녀와. 그거가 모두 충돌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 근데 나라도 갑자기 여기서는 저게 되고 여기서는 저게 되면 됐어. 농부의 점심? 어때 지금은? 괜찮아? 그게 아니라, 기존의 수단 모두를 다 없애야 돼. 딱 치고 다시 제대로 깐거 아니야? 뭔가 수상 노래 소리나. 왜지? 그래도 자꾸 오류가 나나? 이게 이상한데? 이제 저희 더 먹기 하지 말죠. 귀엽기네. 그래. 아까부터 자꾸 끊기는 데가 있긴 했는데, 인터넷이 문제 아니야? 스마비부터 잘 깔아보겠습니다. 파이팅! 맛있다! 맛있다! 아, 맞다. 이거 구워야 돼.
그리고 점토 넣어놓고 화가 참 뭔가 많네. 스펙 마법으로 강화한다 이거. 이거라도 구워야겠다. 꽂고 그 다음에 정동석 깨부하러 가야지. 물 주는 건 빡했다.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녹조류가 있거든. 보관함 1에 있어, 먹어. 오. 석궁 왕. 염토. 이거 뭐지? 흑 요석? 흑 요석? 어? 뭐야 이거? 헬바이트? 아, 이건 알아. 아리 이리듐 광석. 벽옥? 오, 신기하다. 구리 나왔다. 아, 이 구리로 구리를 구워서 만들 거야. 우리의 소중한 그 뭔가 이게 뭐지? 그것. 근데 쟤는 아이스크림 파나 여기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보상 안 주냐? 이렇게
이게 많이 줬는데? 보상을 안 준다고? 그래. 야, 그렇으면 그렇지 뭐. 뭘 그렇게 바라겠니? 그래도 좀 양심 이런 게 있다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농담이야. 자, 너마다 박물관 관장님,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상을 안줄 수가 있냐고. 실망이야. 이누님 왜? 뭐? 꼬리뼈? 아, 꼬리뼈 사라고? 우리 주게 4개. 아, 하나만 더 모으면 된다. 서 있음. 어? 꼬리뼈 필요해? 우리 주게 아리가토. 가서 얼른. 잠깐만. 열렸나? 원래 박물관에 넣을 거 같는데. 아, 알겠어. 사올게. 아, 이거 닫았네. 사오겠습니다. 자, 사오겠습니다. 예, 사오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너 집착 방법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아까부터. 아까부터, 잠깐. 꼬리뼈. 내 소중한 꼬리뼈. 나이에 드니 밀어버렸지만, 괜찮아요. 오늘 팬케이크 요리법 알려줘요. 그래? 잠깐만, 나 이거 꼬리뼈 사올게. 제 꼬리뼈 얘기로 오늘 하루 종일 할것 같아. 진짜 웃겨. 구매하기. 안 파는데? 이거 뼈이건? 안 파는데? 잠깐만. 농사 크게 줄인다 하지 않았나요? 분실물 센터 있다고? 어? 없는데? 뭐야? 누운 날 파러 갔어야 했나?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는 그럴 수 있어. 팬케이크 배웠다. 아니면 말로운 아저씨한테 거래 말고 옆에서 말 걸어보세요. 근데 10시가 지났어. 그래서 내일 물어봐야 돼. 아니, 씨. 누가 와서 여기다가 누가 또 여기다가
선생님 침대 앞에 화분 놓고 주무시는구나. 너지? 당신인가요? 증거 있습니까? 아까 내가 이게 뭐야? 누가 여기다 뭘 두고 갔어? 라고 했지. 화분이 아니잖아. 그리고 원래 범인은 자기가 범죄 저지른 데 저런 대놓고 한다? 대놓고 하지 말라. 아, 일단은 너. 아니, 왜 내가 내 집에 자꾸 화분이 느는데? 어이없어.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후 1시인 거지? 오후 1시면? 가서 설치해달라고 해도 되겠다. 아, 깜짝이야. 렉 걸렸었네. 점토랑 추계. 그러니까 점토 있었고, 그리고 돌 하면. 농장 건물 건설하기에 들어가서 저장고. 저장고 설치할게. 지금 다들 있나? 나 혼자만 한거 아니겠지? 예. 어디다 설치해야 되지? 온실이라? 아니면 나중에 그 모시단가? 목장지를 꼭 근처로 지으세요. 근데 목장을 어디다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온실 앞에다 지을까? 여기 온실이지, 응. 아, 어디다가 지어야지 적절할까? 온실에 들어가기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한 요쯤에다가 지으면 되겠지? 이러면? 딱히? 아니야,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잠깐만. 김지현님, 나 하나, 어서 와. 어디다 놓으면 좋지? 아, 코미니가 돼. 인어는 코미니가 돼. 어차피 나중에 옮길 수 있으니까 편하게 결정하라고? 그럼 대충 여쭤봐도 하겠습니다. 내일 일부터 안 돼.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감? 아, 이것도 설치했겠다. 내가 또 하려고 했던 게 있었나? 응. 아직도 모드 문제다? 모드 충돌나? 이상하다. 저는 평상인데. 그니까. 모드 충돌인 것 같아. 근데 아니 뭐지 내 기록은 다 사라졌는데 선문학 시대에 생긴 건 남아있네.
주고 깔았는데. 아니, 왜 그러지? 포춘을 포 하여튼 뭐 그거 그 모드에서 충돌이 나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아니 아니. 응? 뭐야? 그게 뭐지? 아니 나 사실 내가 깐 모드 이름이 다 영어여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 왜 충돌이 나지? 그게 충돌이 나서 끝났다고 계속 그게 올라와? 알람이? 아 잠깐만. 사진 찍어서 카페에다 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나 잠깐 그러면 그 집으로 가서 누워 있어야지. 뭐야? 왜저 쟤는 왜 빛나고 있는 거야? 뭐임? 너 무슨 능력임? 뭐 발광석이라도 들고 다니나? 낚시왕은 포물을 낚았어요. 이따 잠깐만. 일단 잠깐만. 지금 저 친구 저 피프가 저게 충돌이 났다는데? 올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설마. 왜지? 지금 보고 있거든? 이게 뭐지? 잠깐만. 일단 화면을 띄워봅니다. 고해상도 모두 오류인 것 같아. 로직? 멀티플레이어? 제가 보는 캐릭터랑 이나님 화면이랑 입은 옷이 다르다고? 에? 뭐지? 입은 옷이 다르다고? 포트레이트 모드면 그니까 연애 가능한 친구들 포트레이트 바꾸는 걸 텐데 그거는 문제 없지 않아? 근데 그거 근데 살짝 봐봐 옷장 같은 걸 추가를 했을 때는 좀 다르잖아? 댓글에? 달라? 알았어? 캐릭터 올려봤어? 대체 어떻게 되길래 모두 충돌이 나는 거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모드가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 뭐지?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지? 하긴, 아, 근데 인호도 지금. 아, 저 오류 볼거 아님, 저또 저거 메타크로타 뿜뿜 하는 걸 하고 있어. 그럼 뭔가 다른 건데? 뭐지? 아, 스타주밸리 초짜라서 모르겠다. 뭐가 문제지? 그거를 지웠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근데 인호도 지금 이 겉옷을 바꾸는 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옷을 바꾸는 거를 하긴 했는데, 또 튕겼어. 여기 모두 올리고 다른 거 넣으신 건 아니죠? 안 넣었을 때 그지로 안 넣었는데? 잠깐만. 맞아. 그러면 얘도 안 됐어야 되는 거야. 뭐지? 일단 그러면 네가 걱정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가 새로 압축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 그대로야? 아래다가 그 공지 링크로 공지 아래다가 추가로 넣었어요. 그 잠깐만 다른 문구 있다면 스타주밸리 자체 통째로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해가지고 제가 통째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걸 그렇게 할까 그냥? 아 근데 뭐 어쩌다가 문제 생길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한번 해봐. 일단 이거 한번 해보고, 진짜 문제 생길 거, 아, 문제 생길 것 같다가 아니라. 그, 하다가, 아, 이거 진짜 안될것 같다 하면, 내가 한번 올려볼게. 구글 드라이브. 눈동자계, 피라미. 잉어 왜안 들리나 했더니 실수로 뮤트해놨었구나.
날 부처에 놨다고? 실망이야. 체크할 수 있어. 그래놓고 인어를 오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튕긴 거 아니지? 지금 잠깐 설치하러 나온 거지? 일단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저거 보느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이 안 나. 자. 저는 나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쓸데없는 것까지 다 껴? 그 끌어안고 있는 건가? 돌울타리, 서울타리. 어? 별의별 게다 있네. 튼튼한 반지. 어떤가요? 또 문제가 생겼나요? 어때? 똑같이 뜨긴 하네요. 튕기려나. 모두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뭐가 문제지? 또 튕겨? 또 튕긴 거 아니지? 어? 사라졌어. 뭐야? 개 무섭네? 쓰레기랑 낚시? 이름 봐, 개 웃기네. 있잖아, 보물상자 팔아도 되는 거임? 보물상자 팔아야 되는 거야, 팔고 싶으시면요. 아. 아, 그렇게 말하니까 고민되나? 해치웠나? 아이고, 아이고, 고생이시네. 그렇다기보다는? 파는 거 외에는 사실? 파는 거 외에는 뭐, 할게 없지 않나? 아, 이거 얼마 팔면 얼마 나올까? 보물상자. 보자. 보인 김에 철광석 좀 구워야겠다.
아, 잘못 들어갔어. 엔지. 아, 깜짝이야. 오, 깜짝 놀랐네. 아, 오간지러워. 인원은 너무너무 졸려요. 아침까지, 새벽까지, 다튜버? 30분 다음을 만들었더니, 너무너무 졸려요. 나는 여기까지 해야 된것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렉 없이 아주 양호. 양호해지자마자 내가 가버리네? 잠깐만. 아니야, 그래도 자야 돼. 다행이다. 근데, 한번더깐게 약간 좀, 신의 한 수? 인가? 아마 스타주 빌런 다음 주에도 할것 같아서. 5천 골드밖에 안 한대요. 뭐가? 몰드 나오신 게 틀림없다고? 아니, 아, 5천 골드밖에 안 한다고? 생각보다 아니네? 한만 골드 정도는 될줄 알았네? 아니, 근데 모드를 몰래 넣었으면 다른 디프들도 문제가 생겼어야 한다니까? 희귀한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치? 그러면 보관을 줄까? 나중에 약간 쌈짓돈처럼 필요할 때 쓰자. 지금 당장 돈이 약간 그런 거지. 그 돌반지지. 다음은 일찍 오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에 일찍 오면 더 재밌게 많이 놀수 있습니다. 지금 수주 참여하는 인원이 딱 3명이어가지고 4명이서 이렇게 잘놀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일찍 딱 오면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아, 저 바빠하고 너무 웃긴데? 바빠하고 너무 웃긴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밥 먹는 중 언제까지 켜놓는데? 밥 먹는 중 어디 언제까지 켜놓는데? 이나니 오케이부터 눌러주시죠. 아, 알았어. 그 예스. 오케이 눌렀습니다. 안 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껐어요. 네, 그럼 나갈게요. 나 이제 안 껐어. 저장 제대로 했어. 알지? 너희들 다 알겠지만. 갈게요. 다들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재밌게 놀았습니다. 오늘도. 인어는 내일도 일을 하러 갔는데, 내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얼른 자야 될것 같아. 아빵님, 나봐. 원희사님 나봐 임마 나봐 아빠님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원희사님 내일 몸살 날것 같은 나도 몸살 날것 같아 하지만 몸을 이끌고 가야만 한다 아라나라님 나봐 여연이 나봐
피곤해 보여요, 엄청 리얼로. 내일은 좀덜 피곤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내일은 아 일을 두 탕을 가야 돼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즐겁게 해봅시다. 아마 다음 주 스케줄은 약간 새로운 것도 좀 넣고 그럴 것 같아. 약간 이것저것 넣을 건데 아마 다음 주에 수준도 할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와줘. 스케줄표 올라 미리 올릴 테니까. 다음에도 같이 놀자.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어. 못 오는 거면 뭐 그럴 수 있지. 밤새 자주 또 하고 싶다. 네바, 니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나도 밤새서 수다하고 싶다. 나도 놀면서, 방송하면서, 흥청망청 놀면서 수다하고 싶다. 까르네, 나봐. 미리 언니, 사즈벨리 살까 진심 고민 중. 사세요.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습니다. 스타듀밸리 재밌어. 주말에 24시간 합시다. 저희 그 인원은 역으로 주말이 바빠요. 역으로 주말이 바빠요. 이 생활 얼른 청산하고 싶어. 얼른 청산하고 싶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것저것 좀 스케줄을 조금 편하게 바꾸신 방법을 편하게 다른 곳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약간 고민이 많고 뭐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뭐아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나 원래 방송도 주말에 하는 게 좋은데, 주말에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일이 있어서. 가능하면 일을 싹다 평일로 옮기고, 주말에 방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솔직히. 힘쩔 수가 없는, 그치? 지미, 열심히 돈 모아서 부자가 돼서 피부가 돈 많이 벌게. 인어가 돈 많이 벌게. 그래서 부자가 돼서, 방송을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굴러다니다가 갑자기 방송 딱 켜고. 누워서 냐바. 냐바. 네, 냐하. 이러면서 막. 아, 나, 지금 깼어. 얘들아, 방송하자. 나랑 게임하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다. 그러면 인어는 내일의 돈을 위해서, 내일의 돈을 위해서? 무슨 소리지? 내일의 노동을 위해서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그냥 잘 자요.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나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이쁘대 오늘도 수고 많았어 잘자푹 쉬고 다음 주에 또 봐요 굿나잇 나바나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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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잘 자.
뭐가 같나요?